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야,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은 모르는 게 없네요. 그럼 보니까. 네, 보니까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네, 하시고 그 자료 자리를... 준비도 엄청나게 많이 네. 해오셨네요. 어찌 보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황에 대해서 분석해 주셔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 이런 거 질문할 거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오, 좀 그렇습니다. 자,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부장님. 오늘 저희 용병 MC로 모셔온 분입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낯서시죠? 예, 리틀 이건희라고 불리는 김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위원 모셨는데요. 오늘은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이 진출했다는 것이 어떤 뉴스인지, 이 뉴스와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것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시려고 걷어붙이셨어요. 요즘 덥네요. 그런데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런데 이미 진출해 있었잖아요. 예전에 진출했다가 철수했다가 다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잠깐 뭐 진출했다가 이제 접었고 이번에 그 아리조나에다가 팩 두 개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 날에는 또 유럽에다 또 팩 두 개 짓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과거랑 다르다 스탠스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인텔이 원래 파운드리 사업을 했던 회사예요. 제가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잠깐 2016년인가요? 잠깐 뭐 들어간다고 했다가 예. 2018년에 접고 나왔습니다. 원래 인텔이 자기 칩은 자기가 만들었죠. 그렇죠. 예. 제조 공장은 있는 거고 그게 파운드리 산업은 아닌 자기 거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남의 거 만들어 주는 것도 하겠다.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인텔이 진출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를 보면 TSMC가 발표한 날은 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헤매는 모습 보였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모습 보였는데 의외로 인텔은 그날은 올랐다가 그 다음 날서부터는 뭐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인텔도 별로 그렇게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주가 흐름으로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의미가 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 너무 못했으니까 인텔 그렇죠. 그러니까 14나노에서 뭐 한 6, 7년 동안 묶였다가 예. 10나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 중에 그 AMD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경쟁사들은 TSMC나 삼성전자 5나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제품 잘 팔고 있는데 지금 뭐 지난해던가요? 그 행동지 펀드에서 그 네. 인텔에 그 공개 서한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니네들 제품 안 되는 거 괜히 만들지 말고 파운드리에 맡겨라. 이제 그런 공개 사안도 보내고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현재까지는. 인텔은 왜 그런 상황에서 하고라고 할까요? 인텔은 그 사실은 지구상에 그동안에 외계인을 고문해서 제품 만든 회사가 두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포르쉐. 네. 그다음에 이제 이 IT 쪽에는 인텔이었는데 포르쉐는 아직도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 인텔은 완전히 좀 사실 맛이 간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그 상태인데 과거의 그런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이렇게 가면서 네. 그런 기술적 이니시티브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종합 종합 그 반도체 회사, 우리가 IDM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장점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회사한테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은 파운드리 그 캐파를 파운드리 회사가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생산량을 늘고 싶어도 못 늘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종속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제품은 계속 생산하겠다인데 근데 최근에 또 동향을 보시면은 뭐 애플이 M1 칩 내놓고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또 자기네 그 한테 맞는 그런 ASIC 칩을 또 직접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있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다 인텔의 과거의 큰 고객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그런 새로운 트렌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회사들도 고객으로 계속 또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제 또 파운드리 그 사업에 또 진출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면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그럼요. 말씀인데 그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4대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공급망이 형성되었는지 한번 조사해 봐라. 100일 동안 조사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뭐 참여하고 있다면 이걸 좀 걷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텔이 지금 이렇게 파운드리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7나노, 5나노 가서 TSMC 무찌르고 삼성전자 무찌르자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미국의 그 수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 뭐 GM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쪽에 그냥 10나노 정도의 기술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가장 손쉽게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진출하는 것은 아닐까? 아,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인텔의 스페셜티가 그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텔이 잘 만드는 칩은 뭐 CPU라든지 GPU 같은 그런 프로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세공정을 막 전환해가지고 예. 좀 비싸게 받으면서 이제 그런 프로세서 칩을 많이 해오는 회사고 자동차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사실은 뭐 그 아날로그 아이스라든지 뭐 MCU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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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인텔의 그 스페셜티가 아니에요. 예. 그거 말고 인텔 말고도 그 사실은 뭐 UMC나 뭐 그런 다른 그 SMIC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쪽으로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인텔이 그 미세공정 이제 첨단 미세공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그 여러 가지 회사 뭐 퀄컴이나 뭐 AMD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초첨단 공정을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서도 필요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그게 오히려 더 기술 그 지배적인 기술력 이런 측면에서도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파운드리가 필요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인텔이 진출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다기보다는 자기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텔 하면은 기술의 상징이었고 네. 자기네들이 사실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14나노 끝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기술 반도체 생산 기술은 거의 인텔이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새로운 그 CEO가 들어온 거죠. 겔싱어.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본인 칩은 본인들이 아직도 만드나요? 아니면 다시 그 못 만들어서 외주 주고 있죠? 아니요. 자기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스스로 자기 네. 공정은 네. 그럼 그거를 좀 더 미세 공정으로 더 만드는 걸 이제 해내면 되는 것인데 네. 과거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남들 거 만들어 주는 것까지 같이 하면 뭔가 좀 시너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그 첨단 설계 회사들, 예. 그 패밀리 업체들, 엔비디아, AMD, 뭐 애플도 그렇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그 쏟아낼 그런 예. 주문량이 엄청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그 자기네 인텔의 일부 고객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시장을 지금 특히 TSMC한테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좀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찾아와야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독려할 만한 일이고, 예, 그리고 큰 시장을 인텔 입장에서도 또 놓치면 안 되고. 예전에는 인텔이 설계해서 인텔이 제조한 칩을 사갔던 고객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자기들이 설계해서 TSMC한테 맡기는 상황으로 바뀌니 자기들이 설계하는 거야 이제 못 말리지만 제조는 그래도 인텔이 해드리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폴 게싱어라고 하는 기술자가 CEO로 왔고, 그러면 뭐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또 인텔이 어떤 공정 쪽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왜 인텔이 이렇게 됐냐? 그거는 그 전임 두 명의 CEO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 이 두 명의 CEO는 사실은 그 엔지니어 출신, 한 명은 뭐 제조통이고 한 명은 이제 그 재무통인데 그분들이 특히 이제 그 크리즈나크라크 하는 그분, 그분이 굉장히 엔지니어를 홀대했어요. 그래서 인텔 직원 11만 명 중에 1만 1000명을 엔지니어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이익 중시, 그 다음에 원가 절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경쟁사로 갔죠. AMD. 엔비디아, AMD, TSMC.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이제, 한 7, 8년 전? 7, 8년쯤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인텔의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겔싱어가 들어오면서 그 흩어졌던 이제 과거 역전의 명수들이, 용장들이 다시 엔지니어들. 돌아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과를 홀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추스리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이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텔이 들어오면 누가 제일 좀 아플까요? 그 시도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예. 그 자료 좀 볼까요? 일단은 그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파운드리 마켓 쉐어를 보면은 TSMC가 이제 한 뭐 50% 중반.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15% 16%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예. 이렇게 보면은 워낙 뭐 고객들 베이스가 TSMC가 넓으니까 그러면 누구께 더 많이 뺏기겠냐? 삼성전자보다는 예. 삼성전자는 이 15% 16% 중에 절반이 자기는 자체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TSMC가 훨씬 많이 뺏기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TSMC가 네. 두 번째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나 원가 수율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고려가 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싸게 또 얼마나 높은 수율로 제대로. 그다음에 얼마나 단위 면적당 많은 트랜지스터를 밀도 있게 제공하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인텔이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하게 될 때 누가 더 위험하냐 이걸 또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TSMC가 사실 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TSMC한테 이제 뭐 TSMC를 잡고 2030년에 뭐 1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참 시간이, 예. 그렇죠.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인텔과 삼성전자 TSMC의 현재 미세공정에서의 그 밀도 측면에서 이제 경쟁력이거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갛게 이제 네. 우세 열세 표시를 좀 해놨지만은 지금 이제 인텔이 10나노를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5나노, TSMC도 5나노를 시작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기술적인 그런 글들이 있지만은 중요하게 보실 게 셀 하이트라는 거예요. 이 셀 하이트라는 건 이 N2P에다가 트랙이라는 거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셀 하이트가 제일 낮은 게 어디죠? TSMC죠. 네. 셀 하이트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셀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트랜지스터 덴서티라고 이게 어떤 그 지표냐면 제곱밀리미터당 100만 트랜지스터 이런 단위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인텔 10나노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밀도가 높죠. 자, 근데 TSMC는 훨씬 높죠.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세대로 만약에 네. 인텔이 7나노를 2022년이라고 여긴 되어 있지만 2023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7나노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TSMC가 2022년에 3나노를 내놨을 때 음흠.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은 density 그 increase라는 부분 보시죠. 인텔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집니다. 10나노에서 7나노 갈 때 두 배나 밀도가 늘어나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먼저 아셔야 될 게 10나노랑 5나노로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두 세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텔의 10나노는 그 삼성전자나 TSMC 7나노에 버금가는 그런 그 성능이에요. 네. 예. 그런데 7나노, 3나노로 갔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텔이 굉장히 크게 점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density가 그 삼성전자보다 인텔이 더 많아지죠. 3나노로 가면. 근데 TSMC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 인텔하고 TSMC는 핀펫이라는 그런 그 공정을 계속 씁니다. 이때까지는 삼성전자는 여기에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라는 거 이제 그 지상에서 보셨을 텐데 그거를 사용해서 밀도는 좀 포기하는 대신에 네. 속도하고 전력 사용량을 좀 개선시켜서 그쪽을 승부하겠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밀도는 떨어지지만 성능 쪽에서는 좀 우위를 가져보자 하는 게 이제 삼성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율. 그다음에 얼마나 싸게 공급하냐. 그런데 이 밀도라는 것이 그런 그 성능보다는 그 원가라든지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타이틀보다는 실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와우. 인텔과 삼성의 어떤 그 공정의 차이 자체가 단순하게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그 숫자의 개념보다는 네. 얼마만큼 밀도 있게 미세 공정으로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고 인텔이 한 세대 정도 더 앞서 있다. 그 아니, 단순한 아니, 숫자에서 보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그 미세 공정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미세한 공정인데 네. 네. 그 지금 현재 인텔이 생산하고 있는 거는 10나노고 삼성전자랑 TSMC는 5나노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7나노가 있으니까 네. 두 세대 앞서 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지금 현재 인텔의 10나노는 삼성전자 TSMC의 그 5나노랑 아닙니다. 7나노랑 이제 비슷한 성능이고 근데 인텔이 10나노에서 7나노로 잘 넘어간다 그러면 물론 지금까지 잘 못했죠. 근데 다들 지금 모이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해서 넘어가면 굉장히 큰 점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3나노하고는 경쟁할 만해지고 TSMC의 3나노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뒤쳐지고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율과 더 낮은 원가를 공급하는 회사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인텔이 삼성전자한테 위협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넘어가야, 7나노로 잘 가야.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못했으니까, 이제 시장은 그렇지 못할 거다 쪽으로 아직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못하면 인텔과 삼성전자 중에, 인텔이 아니라 TSMC와 삼성전자 둘 중에는 삼성전자 쪽에 다소 경쟁이 되거나 그렇죠. 위협이 될 거다. 네. 두 개 TSMC는 좀 사실 너무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게시판 질문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이 TSMC의 그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업력의 차이죠. 예, 그 TSMC는 그 사실은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만든 회사고 수십 년 동안 파운드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치와 라이브러리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수율을 항상 가장 좋은 수율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설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못한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동안에 사실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탑2 안에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 정도로 일단 스케치를 좀 배워보고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인텔, TSMC, 뭐 삼성, 마이크론 이제 이런 회사들 중에
지금 투자 대상으로는 좀 매력적인 게 어느 쪽입니까? 보시기에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마이크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론이 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다 투자 의견이 중립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아 못 믿겠어 인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발표가 난 이후로 예. 실적 전망치가 좀 약간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히려 비용도 많이 쓸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개념 계획을 안 믿는구나. 네, 그렇죠, 안 믿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 앞으로 인텔이 잘하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에 덜나그러 앞으로 뭐 한 2, 3년 지나야 되니까 예.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울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TSM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와가지고 약간 실적 전망치가 약간 조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도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이유는 그 IC 부품 부족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세트 생산이 좀 안 되고, 그럼 그거에 따른 약간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 아. 반도체 부분에는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TSMC가 또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또 가장 그 높거든요. 다른 두 회사들보다. 물론 정통적으로도 뭐 높게 받아왔지만 멀티플이 높다 이거죠. 네, 멀티플이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저가 매력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은 좀 이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때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네,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내일 그 장 끝나고 나오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아마 그 시장 전망치를 많이 상회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상회할 겁니다.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적어도.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오르고 있고 시장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실적 전망치마저 상회할 겁니다. 1분기 그 사, 1분기 3... 2분기 계속. 거기는 1분기가 3월에 데드라인인가요? 그렇죠. 네. 거기는 어. 예, 2분기가 예, 예. 3월에 끝나죠. 예, 예. 예. 네. 2월에 끝나죠, 이거래.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현재 주가 대비는 더소 업사이드 포텐셜이 예, 있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하이닉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가를 이제 만약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라면은 예, 예.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엄청 오른다 그러고 그다음에 업황도 좋고 난리가 났는데 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그다음에 이런 그 해외 반도체 회사 주가들이 다 지금 이렇게 못 오르고 이러고 있냐. 예, 예.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네. 잠깐 볼게요. 이야 궁금해할 걸 이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자, 일단 제가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중요한 갑자기 얘기. 뭔가 이거 중요하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아,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네. 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예. 그 주가는요,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가라는 거는 그 EPS나 BPS 같은 주당 가치에다가 그다음에 퍼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배수를 곱해서 나오는 게 주가죠. 예. 자, 그래서 그 주가가 오르려고 그러면 주당 가치가 오르든지 아니면 그거는 결국 실적이죠. 실적이 네. 좋은 주당 가치가 오르는 거니까. 예.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오르든지 그 멀티플이 오르든지 예. 아니면 둘 다 오르면은 주가 급등을 하는 예. 거죠. 자, 그런 주가 급등을 우리가 언제 봤냐면 작년 하반기에 봤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봤던 이유는 올해 업황이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일단 오르는 면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그림이 있지만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PB 배수랑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같이 지금 비교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반도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배수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리레이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리레이팅이라는 얘기를 애널리스트 하는 거는 네. 어떤 의미냐면 실적을 더 이상 상향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주가는 매수를 유지해야 되고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이런 이유로 오른다라고 갖다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리레이팅이 물론 영향을 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동성인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작년 보시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엄청 치솟으면서 이제 뭐 주당 가치도 좋아졌지만은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주당 가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좋아질 거니까. 그건 문제 없는데 왜 주가가 이러냐. 저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올해 들어와서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밸류에이션 배수가 압박을 받고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주가가 급등할 그런 그 찬스는 있다고 봐요. 언제쯤이요? 2분기. 2분기에.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3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그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건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 지원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풀리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풀릴 거고. 네. 그러면 그게 2분기 정도에 이 떨어지고 있는 유동성 증감률을 다시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적어도 급락하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2분기 정도에는 밸류에이션 배수의 상승과 그다음에 주당 가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가가 한 번은 쭉 갈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새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전체적인 실적,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뭐 그 애널리스트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참 시장의 화제도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제가 숫자는 네. 말씀 못 드리고 네. 그냥 분위기 말씀드리면 네. 시장 기대치보다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반도체 때문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그 저기 최근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슈가 있어서 거기는 실적이 네. 걱정인데 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와서 하이닉스보다 그 가격 상승폭이 좀 덜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좀 덜하다고요. 네, 그래서 좀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 서프라이즈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쪽은 이상보다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IM 부분,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 스마트폰도 사실은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팔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언택트 환경 마케팅 비용 적게 썼군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IM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보다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들을 하나 살펴보면 그 IM 부분이 1분기까지는 좋은데 2분기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레가시 반도체들이 부족해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문제는 혹시 2분기 없을까요? 2분기에. 근데 저는 뭐 그거는 그게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압박은 받겠지만 그러나 그 결국 이제 그 중저가 폰이 좀 문제예요. 중저가 스마트폰이 왜냐하면 이제 퀄컴의 AP가 좀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퀄컴 AP 중에서도 약간 중저가 중에서 중가는 좀 모자라는데 저가 쪽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 생산을 아마 저가 스마트폰 생산을 좀 늘리면서 그걸 좀 방어를 할 거예요. 삼성도. 삼성도. 애플은 조금 골치 아픈가요? 애플은 또 애플이니까 부품 수급 잘 될 것 뭐 같은데. 그 양 회사 다 탑티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는 이제 부품 수급이 괜찮고 삼성전자는 스스로 또 생산을 내는 부품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덜할 거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2분기에 그 스마트폰 부분 실적이 빠지는 거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1분기 갤럭시 S21 그러니까 과거랑 달리. 그 갤럭시 S 시리즈가 이번에 출시가 많이 당겨졌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분기, 2분기에 보통 한 6대 4 정도로 보통 판매가 되던 게 출하가 되던 게 이번에는 거의 1분기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초하이엔드 폰의 판매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는 IM 쪽 부분에서 실적은 나빠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 부분도 많이 좋아질 다시 거예요. 좋아지는. 아까 마이크론이 제일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뭡니까 그럼? 마이크론 주가로 마이크론 보면, 주가 예, 투자 대상으로 보면 가장 일단은 그래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할 거라 상회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똑같은 이유로 예, 마이크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거의 똑같은 그 배수 흐름을 밸류에이션 흐름을 보이거든요. 예, 예. 예, 마이크론도 그런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데도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좋은 이유는 아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그 다른 미국 반도체 회사들보다는 아하, 더 좋을 알겠어요. 거다라는 말씀이었고 실적이 반도체 가격이 하이닉스를
지금 현재로선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뭐 게시판에도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이제 모자라서 그동안 충분히 확보했다는 현대차마저도 생산이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쪽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루 아침에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자료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코로나19가 불러온 특수한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전용 반도체 시장 경우라고 이제 나와 있죠. 예. 자동차에는 물론 뭐 전용 반도체 들어가고 범용 반도체 들어가는데, 근데 전용 반도체 시장만 좀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이 자동차 전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19년하고 20년 역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자동차 반도체 하면은 고성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자체가 좀 덜 팔렸죠. 네, 맞아요. 그래서 19년, 20년 역성장을 했는데 20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안 좋을 거로 생각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십몇 퍼센트 역성장할 거다. 예. 그런데 그때 그 다른 쪽에서는 상황이 어땠냐면 언택트 수요 때문에 뭐 노트북 생산이 막 올해 1분기 노트북 생산이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해요. 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언택트 수요는 강하거든요. 서버 쪽도 엄청 강하고.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니 뭐 이런 그 반도체 회사들이 다 그쪽으로 생산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자동차가 잘 팔리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자동차 쪽으로 수요가 늘고 반도체 쪽으로 그런데 이미 다 다른 데는 돌려놨고 사실 이익은 또 그쪽이 더 많이 난단 말입니다. 자동차 반도체보다. 이런 상태가 돼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됐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르네사스가 또 불났죠? 예, 화재나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자동차 뭐 부품회사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한 자동차 부품회사 반도체 부품회사죠.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평상시 리드 타임이 한 4주에서 6주 정도인데 지금 16주까지 늘어났대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가 원상 복귀되려고 그러면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했었냐면은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기차 같은 거는 조금 줄이고 그리고 다른 자동차 쪽을 좀 늘려서 가동률을 좀 이렇게 메우려는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조금 그 휴업 뭐 이런 걸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안 풀릴 것 같다 이 수급이 한동안은. 네, 한동안은 좀 풀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가격이 많이 쳐준다고 하면 그거 만드는 회사들이 라인 바꿔서 노트북용 만들다가 자동차용 만들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확확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가격이 또 엄청 좀 올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TSMC나 이런 데서 뭐 하도 뭐 다른 그 정부에서 부탁을 하니까 뭐 좀 돌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뭐 르네사스 불나버린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으니까 이거죠. 쉽진 않죠. 자, 그럼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야. 지금 뭐 단기적으로 1, 2분기 뭐 3분기까지 보면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지만 반도체 ETF, 미국의 ETF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ETF에 대한 투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ETF 쪽으로 전문이 아니라서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저는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뭐 장기라기보단 중기인데 네. 사실 결국 뭐 업황 따라갈 거고 실적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론 유동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내년에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사상 최대 이익 그거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지 지금은 저는 있다. 매수 관점입니다. 물론 예. 그리고 무조건 내년이 나빠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고려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언택트 수요의 갑작스러운 감소입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에 대만 노트북 ODM 얘네들이 전 세계 노트북 생산 한 90% 해요. 네. 그 1분기 출하량이 작년 1분기 대비 94% 증가한다. 우리가 노트북이 지난 십몇 년 동안 매년 역성장했던 시장이지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그런 성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노트북 샀단 말입니다 올해. 네. 그런데 내년 가가지고 올해 산 노트북을 또 살 거냐? 내구재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 샀는데 내년에 네. 또 살 거냐? 예.
그리고 서버도 보시면은 작년에 그 전 세계 주요 14개 IDC 업체들이 네. 캐펙스를 19년 대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시켰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예. 올해도 큰 폭으로 늘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서버의 투자 사이클은 보통 2년이에요. 그러면 21년 가면은 아 22년 내년에 가면은 그때도 그 서버의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건지 그런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애널리스트님, 그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말씀하셨던 그 내구재 소비는 줄어들 수 있는데 우리가 5G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6G로 넘어가면서 소위 이제 IoT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칩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반도체 칩 수요는 계속 폭증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긴 얘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속될 얘기고 당장 내년을 볼 때는 그 이슈가 훨씬 크게 영향을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예. 이제 그거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공급 측면에서는 역시 지나친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요즘 많이 투자 늘리는 분위기입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 금액을 많이 늘린다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보면 D램은 올해 작년 대비 한 12%, 낸드는 한 15% 정도 이 투자 금액을 설비 투자 금액을 예. 늘린다로 늘리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올해 한 4분기 정도 그 정도 갔을 때 네. 그 고객들은 모자란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러면 이쪽 특성상 향후에는 또 원가 절감도 해야 되니까 투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늘릴 것이다. 그때 만약에 큰 규모로 그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그 물량이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증가,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언택트 수요까지 감소한다고 맞물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그러한 대규모의 캐펙스 증가가 발표되면 네. 당장 몇 개 분기 실적이 좋다 해도 결국은 공급 과잉 때문에 업황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질 게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꼭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가로서는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고비가 되겠네요. 네, 예. 이해됐어요. 네. 아. 반도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송명섭 연구위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야.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현님 한번 조금 더 긴 시간 가지고 저희가 한 번만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인데 네. 뭐 불러주시면 나오죠.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못 듣던 이야기 해주셔서 그것도 고맙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또 좋은 질문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